시민 집중 단속을 추가금하고 강화하게 하는 그런 반기법을 지금 추가시킬 계획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저희가 좀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를 대표하는 그 파인스타 상원 의원한테 이런 그런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추방을 가능하게 하는 이런 그 반기법에 반대표를 꼭 던질 수 있도록 저희가 전화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사무장 얘기해 주신 것과에 들어서 이게 사무실에서 사무실에서 많이 탈퇴를 했으니까 거의 목소리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를 다른 식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 법의 일부분 좀해서 법안을 제정을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지금 저희가 지금 크게 이제 중요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그 지역 경찰들이 로컬 경찰들이 이민 신분을 확인해서 사람을 즉각 추방하게 하는 그런 아주 반이민법적인 내용들이 지금 하원에서 논의가 돼서 지금 통과가 될 가능성도 있고 또 상원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상원만큼은 이런 그런 가장 반인간적인 이런 그런 그 반이민법을 막도록 우리 그 파인스한 상원의원들한테 촉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그 반대라는 법안들이요. 그 내용 자체가 다 사실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뭐 장벽 설치하고 뭐 즉각적인 추방, 그다음에 지역 경찰들이 이민 단속을 하게 하는 것들이 다 그 잡상실 내용들에 있었던 내용이고 한 2, 3년 전부터 뭐 미국 역사상 계속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 왔었는데 지금 그런 인도적인 이민 개혁 정책은 그거 통과시키지 않고 그런 이민자들을 차별하고 추방만 하는 그런 그 반이민법만 통과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만히 앉아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상원 의원 사무실 전화해서 상원 의원의 어떤 지도력을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일주일을 남겨놓고 미국 그 하원과 상원에서 그 이민자들을 차별하는 그런 반이민법을 지금 날치기로 통과하려는 그런 시점에 앞서서 저희 이민자 커뮤니티가 지금 그 상원 의원, 이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그 파인스한 상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그 이민자들을 단속하고 추방을 가능하게 해주는 그런 그 반이민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저희 커뮤니티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